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정보들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재료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이나 차트, 그리고 또 일정,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시죠. 자,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 분석을 해서, 자, 얼마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언제 또 조정을 받을지, 자, 상승과 조정, 이런 패턴들,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을 강하게, 여기 박스권 강하게 돌파하면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월달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4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올라왔고, 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1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락을 한 상태인데, 조만간에 다시 한번 돌파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21,000원짜리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4년도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들이 나왔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는 더큰 호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뜨거운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9-8706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실시간 대응 문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대응해드릴 거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언제 매수해야 될지, 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자,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 자,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될지, 비중을 언제 늘려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 그리고 손익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이렇게 내년에도 차트가 우상향할 겁니다. 자, 정배열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런 패턴에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만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자, 건물주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 큰돈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에 추천드렸던 종목,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목표가 추천 사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 추천드렸던 사유를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가 나온 시간이 장 시작 전인 오전 7시 26분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테슬라가 장중에 8%까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와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 이런 키워드는 당연히 퓨런티어가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없는 키워드죠. 자, 퓨런티어가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 수혜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1%에 시작해서 장중에 23%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15%씩 깔끔하게 수익을 봤는데요. 자, 이 종목 제가 31,000원 목표가 이렇게 제시해드렸는데, 31,000원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캔들을 보시면은요, 오늘 자, 퓨런티어 시가가 21,600원, 1.1%에 시작해서 장중에 23%까지, 장 초반에 23%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3분봉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가는 1.2%에 시작했고, 9시 15분에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대 시작해서 23%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시가 대비해서 약22% 상승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10%에서 15%,
이상 수익을 깔끔하게 봤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3만 1000원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8시 50분에 문자로 시초가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10% 이상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기사들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모아봤는데요. 자, 이러다간 큰일, 전력난 격던 베트남 원전 도입 재개 결정.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도 이제 원전, 이렇게 건설을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자, 2050년까지 원전 발전 3배. 자, 기후총회에서도 원자력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요, 현재 원전 2기 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원전 업체 방문 알았던 명태균 쥐고 있으면 6, 7만 원 간다. 자, 이런 소식 보면, 자, 개인 투자자들이 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지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 세력들은요, 내부자들,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 자,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자, 이런 사람들이 미리 선취매를 합니다. 일정을 알아요. 재료, 일정을 압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이 명태균 씨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이거를 15,000원에 추천을 한 겁니다. 15,000원에 추천을 하고 최소 6, 7만 원 갈 거니까 쥐고만 있어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녹취가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지가 못해요. 투명성이 굉장히 없고,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호재 뉴스가 노출이 되는 거 보고 이때 추격 매수를 하죠. 대부분. 그러면 물리는 경우가 90% 이상 물리고 손실을 본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타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평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손실 금액이 커집니다. 이러다가 깡통을 찰 수가 있거든요. 깡통 찰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주식은요, 일단 재료, 일정, 차트, 수급.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내가 목표가, 설정했던 목표가까지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가격, 이 종목 가격이 현재 22,400원이잖아요. 저는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왜? 이 원전 이슈는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트럼프가 지지를 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천조 시장 규모에 시장 규모입니다. 이 원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보다도 2025년도에 더큰 이슈들, 재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잘만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가는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개미 털기 흔들기를 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실시간 대응은 하루에도 10번씩 제가 문자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응 전략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같이 무료로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대응 전략이 웬만한 증권사 보고서보다도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 번씩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 보시고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꼭 버티셔 가지고 자, 주가가 10배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10배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누군가는 10% 먹고, 누군가는 20%, 누군가는 50%, 누군가는 뭐 500%, 누군가는 1000% 이렇게 고점에 매도하는 사람도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자, 10% 20% 먹고 매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간 손실을 볼수 없어요. 왜냐?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어야 손익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10% 20%만 오르더라도요, 막 팔고 싶어집니다.
자, 매도하고 싶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 있죠? 정말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은요, 크게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차피 이렇게 내년까지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량은 홀딩하시고, 자, 추가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추가 매수한 물량만 이렇게 매도. 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물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자, 비중 조절해 가면서 추가 매수한 것만큼만 매도.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돈을 벌어 가실 수 있고, 정말 건물주 될수 있고, 정말 인생 역전 할수 있는 종목, 자,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제가 고점에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큰 부자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자,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체코 원전도 지금 이제 순항 중입니다. 24조 원 K 원전도 순항 중이고,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방문을 했었죠. 자, MOU 협약을 맺었거든요. 조만간에 신규 계약건들 나올 거고, 그리고 글로벌 대형 원전 10기 이상 수주 가시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체코 원전 2기 말고도 10기 이상 신규 수주 계약건이 나올 텐데, 이런 거 호재 뉴스가 노출이 되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를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호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은요, 물립니다. 평단가만 높아지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마존, 엑스에너지를 비롯한 세계 기업이 5억 달러 투자를 했고, AI 전쟁의 천조, SMR 시장, 글로벌 각축전, 국내 1억이 건설 속도. 자, 이런 다양한 소식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정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그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루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 플러스, 보유 기간은 3일, 목표 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일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 플러스, 자,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 있는 게 있고 S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 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 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 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 원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뭐두 달, 세 달치 월급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9-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9-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투자소득이 월 3200만 원씩 매달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9-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 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두달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와이더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 아로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아로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아로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